할렐루야. 찬양드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80편 시작. 자, 시편 80편 1절에서 3절까지 바로 이것이 복음이란 것을 또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약속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 속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비춰달라고 복음이 다시 한번 전파될 수 있도록 복음을 간절히 구하며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벤야민과 분에서 밥에서 주의 용령을 내사 우리로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은혜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고 우리가 그 빛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빛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복음이 다시 이 땅에서 전파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그 복음이고 4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 황폐화된 그 모습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고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이 세상이 바로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은혜가 다 작벌되고 소멸되어서 황폐해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는 바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전 세계 전파된 복음을 듣고 이 은혜를 믿고 이 은혜 속에 있으나 우리가 이렇게 황폐한 바 되었습니다 하고 마태복음 24장과 이번에 읽어줬던 시편 79편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로 우리 예수님이죠. 애굽에서 가져다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땅에 편만함으로 이제 예수님이 전파되는 모습이죠. 전 세계까지 그 그늘의 산들을 가려우시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합목 같으며 성령을 충만받아서 그 가지는 바닥까지 뻗고 넝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전 세계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한 것이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다 변해가는 겁니다. 주께서 어째 그 담을 허르시고 길을 지나는 모든 대로 따게 하셨나이까? 숯불의 돼지가 상의하며 그 뜻을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공고하여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해서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다 성령의 소멸이 되고 진리 따라 살 수 없고 십자가를 치지 않고 있는 십자가를 따라 살아야 되는 그들이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여 주의 면처를 인하여 망하오니 주님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손을 다시 한번 얹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물러가지 아니오니 우리를 소생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다. 그날에 주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황폐한 자가 되었고 그 황폐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우리로 다시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서 다시는 주님의 은혜로부터 물러가지 않고 진리 따라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되었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자신과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른 자신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고 그 집이란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분의 집이 되도록 그날의 주의 쓰는 자는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집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의 집이 되는 그 집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물러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다시는 이 세상으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와 창사의 바람이 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자가 되어서 그 집이 무너짐이 없는 그러한 견고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는 모습으로 끝마칩니다. 이렇게 시편 79편 80편은 오늘날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현상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소화되고 작벌되는지 어제 읽어줬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베드로 후서 들어가자. 아까 이 말씀을 읽어준 것처럼 다시 한번 다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이 은은 그분의 빛입니다.
이 빛은 이 세상이 못 이깁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한 세계예요. 그래서 이 땅엔 죽음이 있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세상 애굽의 종이 되어 멍에를 메고 자기 위익을 따라 죄 가운데 살고 악인의 길을 쫓으며 죄인의 일에 쓰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여러분들은 죄악들을 보고 있고 그 죄악의 왕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악의 나라를 보고 있고 그 죄악의 나라의 왕인 죄악의 왕을 보고 있고 모든 죄악을 통해서 살게 할 모든 왕을 보고 있고 그 왕의 하나님이신 사탄을 보는 겁니다. 사망을 보는 거예요. 사망을. 죽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은 그냥 그 한 사람을 보면 죽음을 당하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 존재는 바로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를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한테서 그 나라를 봤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볼 거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하나님을 볼 겁니다. 사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를 영원토록 빛 가운데 행하게 하며 영원히 그것을 지키며 보호하며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영생의 하나님을 보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믿습니다는 그 믿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의를 쫓아 행하는 그 의로움의 믿음을 보는 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진리의 믿음을 보인 자. 여러분들 진리를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것은 믿음을 보이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세상을 보면 절대 말씀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다가는 살 수 없는 세계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바로 그 말씀에 믿음 보인 자입니다. 일반 사람도 그렇고 성경을 연구하는 믿지 않는 존재들조차도 말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 나오는 교훈과 가르침은 이 땅 인간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걸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므로 살 수 없는 거라 그냥 좋은 말씀만 본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모든 조건 속에서 사람들은 삽니다. 살려고. 하지만 살려고 살고 있지만 다 죽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려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고 보는 사람들은 그런 말으로써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걸 내줬다고 표현하면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자신들이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세상에서 자신이 살고자 했던 그 몸행실을 죽여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의 영을 쫓아 행할 것이고 그 말씀의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몸행실을 죽이면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이 계명은 이 가르침은 이 교훈은 이 세상에 없는 계명이요 교훈인 걸 압니다. 이 계명과 교훈은 하늘로부터 온 계명이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고 교회 생활로 모든 걸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속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법에 굴복체도 못하고 굴복할 수도 없는 게 사람의 몸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 자체가 하나님 법에
굴복수도 못하고 굴복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그 계명대로 행하신 그 예수와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그 법을 따라 행할수록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하늘에 앉혔으니. 사도들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에 앉혀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사실을 기록했는데 그거를 상징으로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후서 이 1장 이 1절을 보면 그 의를 힘입어 그 의를 믿는 믿음 안에 이 땅을 걷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상징으로 믿지 않고 그분의 의를 믿고 그분의 의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릴 수밖에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자가 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바로 주님을 따라 행할 일이고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이 보배로운 믿음이 뭔지 주님의 의를 힘입어 믿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뭔지 2절, 3절, 4절로 설명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여 결국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마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고 독사의 새끼도 돌변하고 사랑에 대해서는 무정하고 냉정한 자가 되고 사랑은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 지고 그분의 말씀 따라 예수 또 앉아 정죄 없남이 없나니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명대로 행하고 나면 그 사람들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기같이 타올라 그들은 하나님 은혜에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 안에는 사랑이 완성되는 거고 사람 마음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서 마쳐야 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같이 반대에 편자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므로 그의 영광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할 그 믿음에 믿음을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너를 썩게 하고 죽게 할 것을 피하여 이 땅을 거르셨던 신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바로 시편 기자 시편 80편 기자는 이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줘서 그 빛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셔서 이 빛을 얻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한테 내어줍니다. 그 생명 속에 있게 할 계명을 내가 내게 주노니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계명을 쫓아 행하려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로 인해 죽게 할 이 세상의 옛사람의 삶은 반드시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살라고 그러면 나는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생명을 죽이면 내가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또 다른 나의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그분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네가 누구와 같은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따르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뒤를 따른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와 같은 일하며 아버지의 뒤를 따른 것처럼 너희 또 나를 알고 나와 같은 일하며 너희가 나의 뒤를 따라서 내가 아버지를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최종적인 은혜는 결국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하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되어 그 은혜로 끝마치려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만 거해야 되고 예수로만 살아야 되고 예수로만 행해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의 풍요로움에 복을 받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피하여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쫓아 믿음을 보며 나아갔던 자들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여전히 여러분 욕심 가운데 있게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말했던 복음을 변케한 거짓된 복음이죠. 거짓된 복음은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로 끝마치게 합니다. 참 복음은 여러분들을 예수로 마치게 해요. 이게 사실인 것을 좀 베드로 후서 1장, 2장을 통해서 2장 전체는 못하고요. 이거를 알려드려서 2장 몇 절까지는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은 여러분들이 다 예수로 마치는 거예요. 여기 써있듯이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그분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영싸움하면서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그의 생명에 경건에 속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분의 알모를 말하면 행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첫사랑 받은 자는 갑자기 교회에 나갔다 은혜 받고 안에서만 불같은 사랑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 못 살겠고 착한 일 하지 않고 못 살 정도로 마음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싫어지고 오히려 사랑을 하며 이웃을 도우며 덕을 베푸며 사랑할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어준 성령의 은혜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항상 한 사람을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랑 속에서 마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길은 바로 다음 주부터 말씀하시는 이 나라예요. 이러므로 이 은혜를 따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행할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걸었던 예수님 같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 속에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만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만 거하는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3절, 4절, 5절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다 헛되이 되게 하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 수 없을 정도로 시편 80편은 그 은혜에 대해서 소화되고 작벌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작벌은 진리의 나무가 다 베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리 따라 살 수 없고 진리 따라 살아갈 방식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작벌되어 황폐한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며 악인의 깨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쓰며 남보다 잘난 척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죄 가운데 죽을 자가 되어버린 모습이 현재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겸손, 말로만 겸손이고 진정한 겸손도 없고 그리고 사랑 그렇고 말로만 사랑이고 진짜 온전한 사랑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믿는 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형제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모두 믿는 자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은혜가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시편 80편대로 소화되고 작벌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예수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역사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예수로 인하여 접붙인 가지가 되어 그 가지가 그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하는 그분의 은혜 받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것을 남 얘기처럼 듣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복음조차 행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지금 베드로도 그걸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난 여러분들은 그 신의 성품에 그분의 속성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의로워야 되고 예수님처럼 진실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세상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여러분들로 대결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읽어주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도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준 자가 없다고 말할 거예요. 그게 바로 소화되고 작발된 겁니다. 진리가 사라진 거예요. 진리가 설 수 없는 땅이 된 겁니다.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내면은 여우의 굴이 되고 여우의 집이 됩니다. 사람들이 야가빠졌다 다 여우예요. 그들의 영상태가 바로 여우가 있는 굴의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집이 될 여호와의 밭이 되어야 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안 좋은 생각들 여러분 유익적인 생각들 그게 바로 공중에 잡은 새들이에요. 그 새들이 거하는 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여러분들은 그 밭이 다
황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원래 영적 모습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짐승들의 집도 아니고 여우의 집도 아니고 공주 잡은 집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밭은 그 씨뿌림의 진리를 받아들여 그 진리의 열매를 맺고 그 밭에 그 수산물을 내어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밭이 돼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그분의 집으로 끝마치는 거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믿음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 세상은 불법으로 가득 찬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읽어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모든 속한 것을 주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우리는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갈 예수 믿고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갈 부름을 받은 자고요. 그런데 부름 받은 자들이 이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 은혜를 따라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이 땅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갈 자들이 그에 대해서는 믿음을 보지 않고 종교적 믿음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면 복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남을 도우려면 돈이 있어야 돕죠. 그러니까 주님 내게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남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건전적인 것을 내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세상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함을 받고도 남한테 베풀며 덕의 행실을 해야 되는데 덕의 행실을 행할 경건의 모든 속한 것을 구하지 않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부유함을 갖고도 남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자기 위익을 챙기고 자기 영혼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무정해지고 냉정해지고 잔인해지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위한다 하며 정작 구할 것을 구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이 은혜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는 너희 믿음에 덕을 행하라. 그리고 덕의 지식을 그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덕의 지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덕스러운 것을 전하며 덕의 행실을 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에 여러분들은 영혼이 더러워지고 황폐해지고 또 상처를 받고 그 어둠에 대해서 멸시하며 경멸하며 뒤로 물러갑니다. 결국은 어둠의 승리로 끝나는 자신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 상처를 받아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상태를 발견해야 됩니다. 거기서 덕의 지식을 받게 되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그 어둠을 물리치고 그 어둠을 삼키고 거기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덕의 지식입니다. 신령한 지식을 얻는 거예요. 남이 배반하니까 내 마음에 무정하고 냉정함이 들어오고 그 배반한 자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를 멀리하면서 돌아서 버리면서 그를 낮추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오면 어둠을 빛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는 어둠에게 져놓고 자신이 어둠에 진 걸 모릅니다. 거기서 지식이 필요한 거죠. 어둠을 만나면 어둠을 빛으로 삼킬 수 있도록 빛으로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덕의 지식을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 항상 어느 때라도 절제할 수 있는 절제를 또한 절제는 끊임없이 그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인내를 인내는 연단받아 그 질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경건을 경건은 형제 우애를 공급하는 거예요. 형제가 그 진리 따라 살 수 있도록 십자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분께 믿음을 보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만나는 모든 믿는 형제에게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사도 요한도 사랑합니다.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전혀 모르는 자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아, 이거는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하고 여러분들은 안 행합니다.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여러분 땅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 사랑 따라, 이 은혜 따라 행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인내를, 인내는 절제와 연단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잃을지라도 질 따라 행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 더 이상 나 이렇게 못 살겠어. 보세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고, 이제 그 은혜는 질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서 비와 창사 바람이 불어도 어떤 어둠이 공격을 당해도 그는 빛을 바라며 그 빛 가운데 곳곳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으로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이 이르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인 우리가 행할 행위입니다. 우리 생계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하신 또한 죄가 없으신 진실하신 그 주님의 속성을 닮아야 됩니다. 성경은 결국 그분의 속성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모든 자가 죄로 인해 죽어 사망이 왕노하지만 그의 하나님은 바로 영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죽는 자의 모든 죽음을 똑같이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모든 것은 죄로 인해 죽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도 같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죄인의 죽음과 부자의 죽음과 일반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여 나옵니다. 영원히 죽음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온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다는 거죠. 이제 너희 또한 그분의 속성에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려 합니다. 아멘.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나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는지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나 또한 그를 본받아 그의 뒤를 쫓아 나 또한 내 영혼이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자신이 부활에 이를 수밖에 없던 것을 확신하는 것은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은 그분이 가신 길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행하는 이것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실체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는 율법의 마침 되시는 예수님으로 마쳐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마치려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점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배신해도 여러분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는 변해도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욕심을 내요. 여러분들은 그 형제에게 속아서 배반당해서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정력을 도모함으로 이 제약을 따름으로 변화되지만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롯을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빛이요. 이 빛은 온 땅, 어두운 땅을 비추는 빛으로서 자랍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의 위익을 따라 실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가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리가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세상적인 철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비참한 가운데 모든 걸 잃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실리가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찬미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게 하는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서 이 땅에 서 있어야지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실리입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나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정도로 부유한 찬이라. 바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사람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사람이 저렇게 형제에게 배반당하고도 모든 걸 빼앗기고도 속임을 당하고도 또 저렇게 그가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네. 저 사람 완전히 바보네. 바보가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자죠. 세상에 그런 사람을 바보라는 것은
그들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는 똑똑하나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로움으로 그 사람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로 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철학적으로 세상적인 시대만 갖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질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는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영혼은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혜로운 자죠. 세상은 그 지혜로운 자를 미련한 자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의 따가움 속에서도 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너 그럴 필요 없잖아 하고 사람들이 다가오면서 축기 세웁니다. 더 이상 용서하지 말고 번뜩 붙지 말고 당신도 시리를 챙기라고. 그런데 진정 빛 가운데 행하고 그 믿음에 굳게 세워진 자는 그러한 미혹과 그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아요. 내가 가르침 받고 듣고 믿고 따라할 자는 한 분이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따라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러나 그러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에도 그들이 듣고 잘 그것을 자기 생활 속에 도움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시를 받고 그들의 말에 흔들리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시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는 그 모든 걸 버리면서 또 용서합니다. 그가 또 잘못을 하고 또 배신할 때 그는 그를 용서할 준비를 합니다. 자, 왜? 그래야 어둠을 또 이기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어둠한테 상피지 않거든요. 형제에게 우애를, 형제에게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자신의 시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에 시리를 주지 않고 오히려 해함을 주고 배신을 주고 자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자신에게 해악을 끼치는 존재를 만나더라도 그 영혼은 세상 것으로 자기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기는 그 유익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빛으로써 어둠을 뚫고 나가 다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고 그 빛 가운데 어둠을 뚫고 행하고 계속해서 선함 속에서 경건함 속에서 의로움 속에서 진실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 영혼은 하늘로부터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그 어둠을 뚫고 나가겠다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며 경외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빛의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면서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해 줍니다. 영광이로다. 이들은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만나도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둠은 끊임없이 그 존재가 진리 따라 살지 않도록 그 진리의 상을 허물라고 비바람을 몰아치게 합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이 세상을 이긴 그 반석 위에 주철박아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니라. 영광으로도 받으자 받을 쳐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비와 창수와 바람보다 변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배반당했다는 원망하는 소리도 안 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주는 고난과 이 세상에서 주는 환난과 이 세상에서 주는 끔찍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 모든 걸 마치겠다는 그 믿음의 자신을 굳게 세운 자니까. 이 믿음에 굳게 세운 자는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믿었다면 그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난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방금 말한 대로 세상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그분의 의 가운데 그 진리에 따라 살 수 없게 합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죄인으로 산다면 받아들여요.
근데 진리를 산다면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그 빛이 진리가 있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고자 진리 따라 행하고자 하면 더더욱 이 세상은 기승을 벌이고 그들을 쓰는 모든 죄인들을 불러서서 그의 대장이 그들을 몰고 와 그 영혼이 진리 따라 살 수 없도록 총 공격을 하고 자연적인 현상도 총 공격을 해서 결국은 진리 따라 살 정도로 그 모든 환경에 몰려옵니다. 그 환경에 몰려올 때 그것을 그대로 맞이한 자가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 환경은 그 어둠이 자신을 삼켜서 내가 다시 육신의 정령을 도모하며 내 육체의 위기를 해서 죄에 타협하며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있게끔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래도 그 부닥침에 자신을 버리며 포기하며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굳세게 세워진 나를 너희는 이제부터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바로 믿는 자들 그 영혼들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그 모든 걸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영혼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공급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잃어도 주님은 잃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배반당해서 그 모든 걸 잃음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주를 믿는 바람에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화가 나서 나도 저들처럼 독한 사람이 돼야지 나도 저들처럼 싸워서 내 자신을 지켜야지. 보세요. 이미 마귀가 우는 사자가 진리 따라 행한 자를 삼킬자를 찾고 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삼킴을 당한 상태입니다. 사자에게 잡혀먹은 상태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진리 따라 살 수 없어요. 이 생에 태어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존재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 앞에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터 위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의 믿음을 굳세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서 있는 믿음 안에 들어갑니다. 그 모습 자체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영혼은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예수의 뒤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그의 속성에 참여한 자를 되게 해서 그로 인해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서 일으켜서 그와 함께 여러분들을 일으켜서 그 안에서 행하게 하여 결국은 죄로 인해 죽게 하는 이 세상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영원한 참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그 영혼의 하나님이 되게 그 영혼은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그 모든 걸 마칩니다. 예수님 오죠. 아멘. 이것이 바로 에녹의 주님과 동행했던 동행이요. 그 동행은 300년간 이어졌고 결국은 주님은 주와 동행한 에녹을 죽음 보지 않게 하고 취함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는 죄가 없는 예수만에만 거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가능한 삶을 에녹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세상은 이 육체에게 주님을 믿는 것을 헛되게 만듭니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헛되게 대하는 세상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주와 동행을 300년이라 한 자예요. 즉 날마다 여러분들은 홀로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을 때 육체 입고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뜻으로 거기서 행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같이 그분을 듣고 있어요. 에녹은 여러분 귀로 듣고 있는 그분과 동행했다고요. 그것도 300년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을 분은 주님 한 분입니다. 내 몸에 나를 믿을 게 없어요. 왜요?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할 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참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되다,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의도다, 좋은 것이다 했지만 그것이 다 변했어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변하지 않는 걸 볼 거예요.
우선이 변하지 않을 건 하나님뿐입니다. 어떤 어둠을 지나도, 지옥을 지나도, 어떤 흑암을 지나도 그분은 빛이므로 그 어둠이, 그 흑암이, 그 캄캄함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빛 앞에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멘! 예수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게 하는 것은, 쇠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인 자는 변하거나 쇠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자체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몸에 유익을 준다 해도 그걸 거절합니다. 그 유익이 내 몸에 주님 안에 있는 주를 믿는 믿음 속에 해가 되고 오히려 주님을 잃게 만들어 그래서 내게 유익한 것은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금벌 가져도 그 영혼에는 그것이 배설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택한 동시에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리. 바로 여러분들로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을 세우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은혜에 세우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 여러분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귀로 듣는 그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의 장성한 뿌리까지 자라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질러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은 재론에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다시 못 봐요. 왜? 그들의 죽음은 죽음이 왕노릇하도록 재론에 죽었으니까. 거기서 나온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믿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자신을 죽게 할 죽음을 자기의 삶 속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되고 누구나에 과해야 됩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과여 그분 안에서 행한다면 여러분 또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 또한 부활의 일이라니 반응하자 반응을 쳐라.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이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은 적 우리가 흡족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살게 할 은혜가 우리한테 있네. 그러므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이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 말씀 듣는데 게으르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데 소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정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속성에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있을 거예요. 왜? 그 진리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은 즉 우리가 흡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맨날 좋다고 그러고 저러냐? 뭐가 좋아서 저러냐? 맨날 저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우리는 넘나 넘나 흡족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어서. 이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길 바라고 바로 그 진리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 진리 따라 살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그런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원시치 못하는 자예요. 자신의 미래를 자기의 유익 따라 나 힘들어 나 좋아 이거 한번 보는 거야. 멀리 볼지 모르니까 믿음을 보지 못하는 거야.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유익만 챙깁니다. 잠시면 죽을 건데, 잠시에 모든 것이 나타날 텐데, 좀 멀리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 진리 따라 살고자 하지 않는 자는 소경이라 원수치 못하고 자신의 그 옛죄를 깨끗이 하심을 그들은 잊은 자니라. 이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이 내용 그대로 주님을 잊어버리는 자입니다. 예수 믿고 재산 받았다면서 자신의 옛죄를 깨끗이 하심을 잊어버린 자예요. 나 예수 믿고 재산 받았어요. 내 영혼 주님을 믿는 분이라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어째 여러분 계속 육체 가운데 석기할 죽자 곳에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깨끗이 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한 예수께로 들어가야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니.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아멘. 지금도 지금 사도 베드로 서신을 읽어주고 있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 가지고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이 진리 따라 살지 않으면 이 복음을대로 살지 않으면 애쓰라면 머물면 여러분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후서는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들이 불법을 자행하며 거짓 선자를 믿고 잘못된 복음을 쫓아서 황폐하게 될 것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그래서 3장에 세상이 바로 그러한 일을 했고 또 때가 되면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해서 불같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불같은 말씀은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이 무엇인지 다 주님이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주를 믿고 따르지 않고 살았다는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드러난대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3장은 다 여러분이 읽고 나면 시편 80편과 똑같다는 걸 볼 겁니다. 그리고 시편 80편은 주님 영광의 얼굴에 비쳐 우리에게 비쳐 우리를 구원 얻게 해달라고 했던 그 빛이 하늘로부터 와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리는 장면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옵니다. 아멘!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들은 멸망당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은 베드로 후서도 시편 80편과 똑같이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죄 가운데 있을 거란 것은 이미 베드로 후서 3장을 통해서 보면은 죄악 때문에 주님이 다시 와서 불같은 말씀으로서 그들을 구원할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불같은 말씀이 와서 그 모든 걸 태우고 적들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의 의의 나를 바라보며 의의에 거하게 한대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그대로 3장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에 거하게 할 말씀이 온다는 것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죄에 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80편과 똑같은 거예요. 시편은 그 은혜의 빛을 보내서 그리고 베드로는 그 불이 동일한 말씀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이라고 살았던 그 모든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드러내어 알게 할 것이고 모든 어둠을 다 쫓아내시고 그의 의에 거하는 바 되게 할 거래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재산 받았냐? 그러면 예수 믿고 재산 받았다면서 어찌하여 주님이 네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피 흘려서 그 피 흘림으로 네 죄를 깨끗이 했거늘 어찌하여 너는 그분을 믿는다고 은혜 아래 있다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려 죄 가운데 있으려고 왜 그러냐 하고 사도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고 여러분의 그를 죄를 깨끗이 하려고 그분이 피 흘리신 거예요. 예수 믿고 재산 받았다면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지 말아야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부활시킬 예수만의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고 그분께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리에 따라 사는 자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보인 자고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은혜를 했다고 제가 한테 살려 그럴 수 없느냐 한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베드로도 그의 옛자를 깨끗이 하심을 잊었느냐 너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느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주님이 왜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택했는지 그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더니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들을 부른 말씀이에요. 그 은혜대로 그 신의 성품에 참여 예수 안에 가여 너희 또한 예수님같이 그 뒤를 따라 예수님 안에서 마친 자가 되라 하고 자신을 택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택함 받은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본 가운데서 난 살 거야. 세상으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하고 그는 자신의 영혼의 택함을 받습니다. 자신이 그 택함을 받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 택하심을 네 영혼은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너희는 실족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한 일에 택함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다 진리에 따라 살아야 돼요. 세상처럼 돈의 욕심을 내며 살아갈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빛과 성으로서 이 땅 어두운 땅을 비춰야 될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즉 이것을 행한 즉 여러분들은 실족치 않아요. 사도 베드로는 표현합니다.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희가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이 은혜를 주시리라. 이 택하심에 따라 이 부름의 택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살겠다고 이 말씀대로 이 은혜대로 주님을 믿기면 믿음 주님께 믿음 보이며 이 은혜를 따라 살겠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세게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리고 이 은혜 따라 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살겠습니다. 하고 굳게 하면 굳게 하고 그렇게 따른 그 은혜가 여러분들로 실족지 않게 할 거예요. 실족지 않도록 그것을 행하는 굳은 믿음에 여러분 자신을 세운다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어감을 넉넉히 그냥 쉽게 이 산을 넘어 또 다른 산을 넘어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하나님이 우리에서부터 여러분한테 그것을 공급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너에게 그 은혜를 주어 들어가게 하신대. 할렐루야. 지금도 11절까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여기서 3절에서 4절까지는 바로 약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은혜를 받고도 여러분이 행하지 않고 여전히 옛 가운데 여러분 자신 가운데 있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날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것을 읽어주신다면 먼저 이것을 먼저 읽어줄게요. 2장 10절 잠깐 보자. 지금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아직도 여전히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아직도 이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고집 부리는 거예요. 보세요. 주관하는 일을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평명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라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말씀 먹어도 두려운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이 있는 자를 오히려 해방하고 있어. 이 말씀대로 약속받은 그 은혜대로 날마다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십자가 지고 자신을 내려놓으며 포기하며 이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의 모든 속한 것을 여러분이 그걸 받고 나 그 은혜 따라 살겠어요 하고 그 택하심을 굳게 한다면 그런다면 뭐야? 여러분이 그 은혜에 믿음 보이고 행하겠다는 거야. 행하면 실족치 않아요. 실족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살았던 모습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모습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죄 가운데 죽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에 거하면 그 예수로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죄가 없는 자로 행하는 거예요. 비록 죄인의 몸을 입었지만 아니 죄인의 몸을 입었는데 죄가 없다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죄의 몸을 입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로 맞추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날마다 귀로 듣는 그 은혜 말씀으로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주님은 그날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같이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안에서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꽉 붙들어 주사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받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 아멘.